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하기 1과 어펜드 1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기능은 비슷한데 비해 결과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더하기 연산은 숫자형 객체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숫자끼리 더하는 기능이 있고요. 어펜드 함수는 리스트 객체에 사용할 수 있고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저는 물음표와 느낌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코딩하는 과정을 파이썬과 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볼게요. 변수 A에 1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파이썬은 대답 없이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숫자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A 더하기 1이라는 명령은 A와 1을 더하면 이라는 물음과 같고 그 물음에 대해 파이썬은 2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 대화에서 느낌표, 즉 명령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파이썬이 대답 대신에 그 명령을 수행만 하고 물음표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는 것을 알수 있죠. A가 뭔지 다시 물어본다면 파이썬의 대답은 어떨까요? 1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2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펜드의 경우를 보죠. 먼저 1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B로 저장해 줍니다. 느낌표로 명령했기 때문에 따로 대답은 없겠죠. 어펜드 명령을 써서 1을 추가하는 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명령이네요. 그러면 파이썬은 역시 대답 없이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B가 뭔지 물어볼 때 파이썬은 처음에 지정한 B와는 다른 1이 추가된 리스트를 대답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하기는 물음표, 어펜드는 느낌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음표에 대해서 파이썬은 어떤 것을 대답, 반환 해주는 반면에 느낌표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대답 없이 실행해 주는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좀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A라는 그릇에 1의 크기를 가진 물이 들어간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은 특정한 그릇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봉지에 담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봉지에 담겼지만 쓰임이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A처럼 어떠한 변수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값들은 이러한 운명에 처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A 더하기 1을 실행한다면 이걸 그냥 뒤집어서 바닥에 쏟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값이 2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객체에 저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값은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값을 A 객체에 다시 저장을 해준다면 A는 2라는 값으로 새로 채워지게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A가 1에서 2로 덮어씌워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어펜드의 경우를 알아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1을 요소로 하는 리스트가 B라는 그릇에 담겨 있고 임시방편으로 1을 담은 봉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펜드 함수를 사용한다면 더하기와는 다르게 B라는 그릇에 1을 갖다 붙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펜드의 명령 뒤에 있는 B는 1이 추가된 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숫자형 객체에서의 더하기 명령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없어질 휘발성 객체를 하나 만드는 작업이고, 리스트에서의 어펜드 명령은 기존의 리스트를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작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하기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그 객체에 저장하려면 그 결과물을 다시 객체에 씌워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어펜드는 그런 작업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함수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오류를 조금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1로 먼저 저장을 하고 A 더하기 1이란 명령어는 A 더하기 1이 뭐냐? 라는 물음에 파이썬이 대답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 2 라고 알려줍니다. 요게 주피터 노트북이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지, 원래는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a 플러스 1이 뭐냐, 뭔지 출력해달라, 요렇게까지 써야
될 겁니다. 다른 아이들에서는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라는 거 따로 없이 하고, 따로 없이 a 플러스 1이라는 명령어로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a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1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a 더하기 1은 a하고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객체를 잠시 만들었다가 요 명령이 끝나고 나면 이 2는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 더하기 했던 건 의미가 없고 애초에 a는 1이었기 때문에 다시 a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1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자, 리스트로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b가 1이다. 그리고 b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제가 느낌표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런 아웃풋이 따로 없는 거고요. 자, B에다가 1을 더한다. append 명령어를 써가지고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또 아웃풋이 없죠. 그냥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를 지금 보면은 1에서 1이 추가된 그런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는 1이고 A는 플러스 1, 그리고 B는 자, 이 형태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B는 이 B 리스트 객체에다가 append 메소드, 그러니까 함수를 여기에다가 뭔가 갖다 씌우는 느낌으로 형태가 돼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함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 보셨으면은 잠깐 그 영상을 보고 오셔도 됩니다. 자, 이 숫자 A가 지금 숫자 1이죠. 얘의 가지고 있는 속성, 메소드 함수 중에서 이 dir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add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add라는 함수를 쓸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1은 사실 뭐랑 똑같냐면은 a에다가 요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걸 a 더하기 1을 했을 때 2죠. 또 a에다가 이 언더바 두개 add 언더바 두개1 했을 때 같은지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a add 1 했을 때도 2가 나오고 a 플러스 1 했을 때도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add와 append가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형태가 다르다라는 의문 그런 거는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다시 a가 뭔지 확인을 해보면 다시 1입니다. 그래서 이 add라는 함수, 이 더하기가 add라고 보시면 돼요. 요 add라는 함수는 이 객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꿨을 때 뭔지 대답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append 함수는 아예 이 객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함수와 느낌표 함수를 한번 직접 만들어서 그 둘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물음표 함수, 요거는 이제 add와 똑같은 거였죠. 요거를 my add 라는 함수로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b로 할 거고, 어떠한 값을 반환해 줍니다. 이 물음표 함수는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값을 반환을 할 건데 뭘 반환할 거냐면 a 더하기 b. 근데 a가 있어야겠죠. a를 먼저 1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여기서 갖다 쓸수 있거든요. 자, 실행을 해서 my add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2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1에다가 요 미리 지정된 a가 1, 1에다가 1을 다시 집어넣어서 2가 된 거고요. 만약에 b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2가 되니까 3이 되겠죠. 자, 요렇게 어떠한 값이 반환되는 물음표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느낌표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요거는 append였죠. my append. 이제 append지만은 그 append는 원래 리스트용이지만 요거는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도 b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 어떠한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a라는 애를 업데이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를 a 플러스 b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A 더하기 B를 대답해주는 거가 함수 끝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A 더하기 B를 다시 덮어 씌우고 끝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요거는 이제 함수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게 적용이 되려면 이 A가 전역 변수라는 것을 전역 변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글로벌 A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자, my append 1을 실행하면은, 자, 우리가 append를 썼을 때처럼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A가 지금 2로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my append 1을 한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2였기 때문에 2에다가 1을 한번 더 했으니까 A는 아마 3이 됐을 겁니다. 자, 요렇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yAdd는 아까처럼 이 물음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반환해줬고, 이 myAppend는 느낌표 함수였기 때문에 이 A라는 객체를 업데이트해주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명령을 수행해주기만 했습니다. 이제 요런 차이를 좀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차이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 기능,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르는 함수가 있을 때 그게, 아, 이게 물음표구나, 아, 이게 느낌표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갖다 쓰기 위함이죠. 만약에, 아, 물음표라면 그 값을 다시 어떠한 객체에 저장을 해줘야 갖다 쓸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느낌표라면, 아, 이거는 이 객체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뭐 따로 더 조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이해가 잘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향후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